맞네. 가운데 문양이 다르잖아. 이건 가짜야. 내가 준 게 아니야. 표정이 왜 그래? 아니야. 내가 준 게 맞네. 아, 근데 방울 씨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게 우리 거랑 진짜 똑같아? 아, 정말 기분 나쁘다. 아,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이니셜 중에 R이랑 C야? 괜히 오빠한테 의심까지 받고 나 기분 되게 안 좋았어. 나도 찝찝했는데 그나마 그거 찾아서 서로 풀어줘서 다행이다. 맞아. 그나저나 방울 씨 아버지 뺑소니 사건은 진척이 좀 있어? 오빠가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는데. 여러 각도로 알아보고 있으니까 꼭 잡게 될 거야. 아니, 꼭 잡아야지. 그래야지. 그럼 이 목걸이는 내가 기념으로 갖고 있을게. 그걸 왜 오빠가 갖고 있어? 치사하게 헤어졌다고 준 것도 뺏어가냐? 줘. 넌 나하고의 관계를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지도 않잖아. 어차피 오빠한테도 이젠 좋은 추억 아니잖아. 방울 씨랑 사귀고 있으면서 프로포즈 했다는 얘기 들었어. 갈게. 고형사님, 저 방울이에요. 그래. 저 이 변호사님 통해서 소형차만 출연한 명단 받았는데요. 저 이 중에 한 명 신상을 좀 알 수 있을까요? 그건 좀 곤란한데. 의심 가는 사람 있어? 저 아는 이름이 하나 있어서요. 그럼 그 이름을 한번 알려줘. 내가 시간 되는 대로 조사해볼게. 저 언제 정도 가능하신데요? 지금 당장은 안 돼. 내가 요즘 살인사건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. 그럼 제가 이름 문자로 찍어서 보내드릴게요. 예, 수고하세요. 아무래도 이상해. 왜 내가 주지도 않은 가짜 목걸이를 가지고 나왔지? 설마 진짜 이 사건가? 그때 차가 무슨 색이었지? 까만색은 아니었던 게 확실한데.